보시는데요. 따라만 가. 애기 카트도 있다. 아, 뭐 할지 딱 각 나왔다. 이게 낫겠지? 좀 좀 다르긴 한데. 아, 그래? 하자.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너한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어, 난 밑에 층에 데일리 비엔. 예? 아, 양이 중요해? 제일 싸. 잠그기 쉬운 걸로 산다. 아니, 말하면 안 돼. 정정원! 다음은 엑스트라 버진이죠. 그냥 이거 어차피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면 돼. 알려주면 같이 구하면 되는데. 부자처럼 깐냥파를 사겠다. 똑똑! 똑똑! 손님! 그건 무슨 컨셉이야? 손님만을 위한 술성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받아치나 한번 받아쳐볼게. 손님만을 위해 이렇게 술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우, 하이네켄. 안주는 뭘로 해드릴까요? 안주요? 숯불 한우 안심 스테이크 미디움 레어 하나랑요. 우리 엄마가 3년 묵힌 묵은지로 만든 김치찜, 그리고 그 김치찜에 김치를 씻어서 만든 김치 부침개, 그 세 개 먼저 주시겠어요? 아, 죄송하지만 뒤에 메뉴판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 메뉴판 어디 있어요? 뒤에 메뉴판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 여기요? 아니요. 아, 주는 대로 처먹어라 약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메뉴판이요. 이 아래 찾아보고 있어요. 어디? 진짜야? 아, 이게 뭐야? 안주는 거기서 골라주세요. 요리. 아, 이거 감동 먹었다. 요리만을 위한 생일 술상. 닭꼬치. 바냐카우더. 바냐카우더가 뭐예요? 그런 게 특징 메뉴예요. 아, 아, 왜 웃으세요? 아니,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웃는데, 네가 딱 그러길래 약간 그랬어. 아, 왜? 아, 왜 울어? 갑자기 왜 울어? 아유, 뭐야 이거. 아까 마트에서 안 산 거 같은 거 위주로 고르면 되죠? 어, 그러세요. 아,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아, 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울어? 와, 진짜 이상하네. 저는 바냐카우더, 그리고 판콘토마테 먹어야죠. 추억의 음식 판콘토마테, 버터오징어, 이렇게 세 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세 개요? 네. 알겠습니다. 1주문당 1뽀뽀 혹은, 아, 발견했네, 100만원이 청구됩니다. 300만원 내야 되는 거야? 아, 부유하신가 봐요. 결혼하기 전까진 뽀뽀 금지라니까. 준비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호강하네. 근데 이거 주고 왜 울었어? 아니, 운 게 아니고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네가 딱 나를 보는데 약간 울먹거리는 거야. 근데 내가 졌어. 머리 걱정인데? 아, 와, 이거 언제 깔아놨냐? 나 이거 챙겨오느라고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알아? 어? 이씨, 이씨, 진짜 멍청. 됐나? 주문하신 판콘토마토 나왔습니다. 먼저 빵에다가 승길이가 엄청 좋아하는 마늘을, 그리고 토마토를, 와, 오늘 승길이를 위해서 왕토마토 샀다. 맨날 방토 사다가. 소금 찌끔 많은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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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먹고 싶은 말씀하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소금 진짜 많이 하셨어요. 아 미안. 봐봐. 하이네켄 실버가 새로 나온 걸 아시나요? 아 몰라요. 캔맥은 그냥 쭉 먹는 게 약간 깐지지 않나요? 우리가 또 섬 탈 때 캔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동현이가 와인 못 먹었고 약간 우리의 적정인 맥주인 느낌이 있지? 새로 나온 거야? 한정판이야? 새로 나온 거야. 실버. 근데 확실히 그거 있다. 약간 먹고 나면 약간 이런 거 좀 있어요. 맥주 먹고 나면 약간 보리 떫은 맛에 약간 탄산 따가운 느낌. 근데 그게 적지가 않은데 되게 부드러워. 기존 맥주들보다는 약간 덜 떫어. 그래서 술술술술 막 넘어가네. 되게 부드럽다. 부드러운데 탄산이 안 약해서 좋아. 제일 쉬운 것도 하나 해줄게. 느낌이 딱 뿌이맨 정식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이 왜 정식이겠어? 선생님 이거 한 입 먼저 하실래요? 맛있죠? 오늘 내가 바베큐 맛있는 거 살려고 마켓컬리에 사가지고 왔잖아. 오, 계속 먹네. 아, 세상 성질이 존경스럽네. 저 언제 고개 돌아봐도 돼요? 뿌이맨 정식 나왔습니다. 네. 헐, 땅콩 버터인가요? 먹어봐. 어? 간장, 와사비.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몰래 들고 온 건데? 아까 안 사고? 나 김이상궁이야. 왜 그래? 어때? 하찮은 끄임이네. 풍미를 엄청 올려줘요. 드디어 불을 쓴다. 어, 뭐야? 벌써 한 캔 다 마셨어? 맥주랑 잘 어울리는 애들로 골라봤거든? 어때? 좋아요. 캔맥을 먹을 때는 이거를 딸깍? 아니고 잡았으면 척! 그냥 넘겨버리고 끝내야 돼. 그래야 소리가 방금처럼 척! 나면서 거품이 넘치지 않고 요 위에만 쏙 나와요. 그때 콕! 어? 옛날 그거 기억나냐? 나 옥탑방 살 때 화장실 들어가는 문에다가 하이네켄 빈티지 그거 붙여놓고 살았던 거? 어 맞아. 그 사진 찾으면 어딘가 있을걸? 하이네켄이 로고랑 광고 갑이지. 아 갑이지. 물 많이 빼고 해야 돼. 그래야 안 튀겨. 와 진짜 맛있는 거다. 원래 집에서 더 비싼 거 들고 오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아 뜨끈. 어 이거 약간 이렇게 해서 세트 같지 않아? 아 향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한입 먹고 시켜서 바람이 따른 것 같지. 맛있어. 이날을 위해 구매했다. 마지막 메뉴가 남았죠? 바니 뭐? 바닐라이야? 너도 처음 보는 메뉴 아니야? 이게 참 억울해. 1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진짜 죽일 놈인데 9번 안 하다가 1번 하면 이렇게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근데 난 너가 이런 걸 하길 바라지 않아. 약간 세뇌당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건 뭐야? 어? 하몽절인 거? 아니야. 짠 한번 하고 하자. 짠! 짠. 와 진짜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음료수 같아. 잘 넘어가. 그치? 야 이거 좀 묵직한 거 같은데 좀 안 텁텁하고 탄산은 탄산대로 되게 잘 넘어간다? 생선이지? 어. 그런 거 있어.
양념치를 내가 안 먹어본 거라. 이게 원래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뜨뜻한 멜저 같은 소스를 만들어서 야채를 이렇게 담궈서 먹는데 이걸 더 끓여야 되나? 안 먹어본 걸 감히 도전했나 봐. 양파 맛있어? 양파 맛은 좀 맛있지. 뭐 나쁘지 않은데? 진짜 멜젓 같은 그 느낌이 있네. 난 개인적으로 맥주는 좀 기름진 안주랑 먹었을 때 좀 그 궁합이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 단순하게 짠 것보다 기름진. 이거 이거 빨개졌어. 엄청 빨개네. 아, 취한다. 개쩡이다. 맥주가 이렇게 잘 들어간 편이 아닌데 내가. 근데 이거 얼굴 빨개질만 했네. 생일 축하해. 며칠 남았지만 고맙다. 약간 욕심내서 너무 많이 준비했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술술 풀리긴 했어. 너 갑자기 오자마자 전화한다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저거 숨기고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솔직히 직전까지 아무 생각 없었거든. 이런 여행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근데 진짜 새록새록 가긴 하다. 아직도 그 얘기 하잖아. 너네 집 앞에서 캔맥주 먹던 거. 응. 내가 제일 자주 먹었던 게 너랑 썸 탈 때였어. 맞아. 그때는 진짜 만날 때마다 한 캔씩은 무조건 깠어. 약간 좀 센 척 하느라고. 어? 맥주 한 잔 해야지. 홍대에서 신청역까지 걸어갈 때 편의점 지나가다 응? 맥주 한 잔 할래요? 그럴 때마다 항상 빼지 않았어. 익숙해하지 않은 건 티가 났어? 응. 약간 너 그거 있어. 그래도 내가 누나니까 내가 여기선 질 수 없어 할 때 나오는 그 느낌이 있어. 약간 이런 거야? 오기와 객기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영국 가서 많이 먹었고. 아 영국 가서 진짜 오지게 먹었지. 그치. 나 그때 두 번이 맥주에 되게 좀 나의 추억인데 둘 다 너가 같이 했네? 야 생각보다 하면 잘하지 않냐? 잘해. 일단 음식의 맛이 이러쿵저러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메뉴판에서 그냥 끝났어. 우리 지금 몇 캔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둘 다 빨개지는 거 싫어하냐? 너 이렇게 빨개진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나 이제 좀 느려지기 시작했어. 막 엄청 좋아할 거란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메뉴판에? 응. 나 어릴 때 저런 거 진짜 많이 받았거든. 끝! 끝! 끊어! 취소! 장난이야. 빨리 짠이나 해.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잡는다. 잠수하면 기분 좋아. 나 앞머리 봐. 어떻게 해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